동대문구가 용두동에 짓고 있는 일명 글로컬 타워입니다. 장애인 등 지역민을 위한 공공복지 문화시설인데 동대문구가 어렵게 민간 자본을 유치해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전농동에 들어설 종합문화예술회관도 같은 방식으로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필수 공공시설조차 지을 여유가 없을 정도로 자치구의 재정난이 취약한 현실. 해당 자치구는 정부가 자치단체에 막대한 복지 예산 부담을 전가하다 보니 재정난의 허덕일 수밖에 없다고 호소합니다. 2010년도에 사회복지비 비율이 한 32% 정도 됐는데 현재 2015년도 한 53%가 됩니다.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자치구는 자치구 사무에 충실해서 국민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지방정부의 재정난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비정상적인 세율 배분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절대적으로 중앙정부의 교부세에 의해서 지방정부가 운영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자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2%, 20%밖에 안 되는 거죠. 외국 선진국은 그게 5대 4나 6대 4로 오히려 지방정부의 지방세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지방정부가 자치행정에 손발이 묶여있는 현실은 조직 운영제도에서도 나타납니다. 서울시의 경우 3급 이상 실국을 17개, 부시장 수를 3명 이상 둘 수 없도록 대통령령으로 제한되고 있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맞춘 조직 개편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서울시 등 자치단체는 현행 지방자치법과 관련 헌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법상에는 지방자치를 인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가 운영할 조직이나 운영이나 그다음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그걸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놓은 상태죠.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제도적인 완결 구조를 갖추는 게 중요하고요. 한편으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선거제도를 손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진단입니다.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크게 관계없이라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주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받는 것 때문에 결국은 정당에 예속되고 결국은 정당 정강정책에 따라서. 물론 지방정부가 직접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광역단체가 하위 자치단체에 갖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자체 행정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 꼽힙니다. 또한 서울 강남과 비강남 지역이 극심한 재정 격차를 보이는 것처럼 자치단체 간의 재정 불균형을 좁히는 처방도 필요합니다. 동시에 자치단체가 소규모 단위부터 실제적인 자치 행정을 실시하는 노력도 수반돼야 합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지금 읍면 동장들이 하고 있는 역할을 대행하는 정도까지 권한이 확대가 될 때 그게 가능하다고 보고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의 사무국 역할을 읍면동 사무소가 사무국 역할을 하는 이런 형태로 바꿔줘야지. 이웃나라 일본은 지방의 인구 축소와 도시 집중화를 고려해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을 발빠르게 수정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도 보다 성숙한 단계에 오를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과 행정 역량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TBS 이강훈입니다.